빠르게 중요한 핵심만 민주진영 잡투타임. 영화계에 마동석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양문석이 있다. 멋있다 그런 거. 아, 그게 이게 뭔가 하면요. 이번에 그 예. 한동훈 댓글 관련해 가지고 예. 체크하신 거 보고 예.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그 범죄도시에 보면은 예. 전부 다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CCTV 보면서 다 찾아내거든 일일이. 예.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사실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6만여 개 댓글? 이제 정말 그 이제 팀 양문석이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했죠. 이제 오늘 발표한 오늘 오후 정도에 이제 발표할 것들까지 치면 한 10만 개를 네. 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동훈이 전국의 중심에 설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메시지를 관리했는지 예를 들면 윤석열과 갈등이 일어난다, 김건희와 갈등이 일어난다, 홍준표와 갈등이 일어난다. 네. 그다음에 심평 있잖아요. 심평. 네. 심평하고 갈등이 일어난다. 이는 시기 상황에서 한동훈의 댓글 팀들이 어떤 메시지로 그들을 공격했는지, 그리고 한동훈이 불리할 때 어떤 메시지로 옹호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오늘은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장해찬이 계속해서 문제 있으면 고소해라. 그렇죠. 고소해라. 라고 했는데 한동훈 측에서 우리 댓글도 그렇고 장해찬에 대해서도 꼭 마타도와 다 이상의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고발쟁이 한동훈이 고발을 안 한다. 예. 그 억하면 고발하던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명확하게 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깊게 이제 들어갔던 거죠. 한동훈이 그럼 저기 의원님을 고발하지도 않겠네요. 이거는. 나 그래서 어젯밤에 네. 뭐 이 민주당하고 뭐 우리가 같은 줄 아냐 이러면서 약간 비꼬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자발적 지지 운운하고 그다음에 개딸의 그 댓글부터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한동훈 캠프에서 우리를 이제 비꼬았는데 그래서 불법이면 고소하라. 불법이면 고소하라. 들어와 이거네요. 막. 한동훈이 그 나보고 그 불법이다. 나를 고소하라라고 선거 과정 중에 술래발을 쳤어요. 예예. 그래서 제가 다시 똑같이 돌려줍니다. 불법이면 고소해. 불법이면 고소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 여지가 너무너무 많아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장해찬이 한동훈이 내 측근이 관리를 했고 네네. 한동훈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나는 들었다. 이렇게 장해찬이 이야기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해찬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동훈은 법무장관 비대위원장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들을 보면 그 시기 한동훈이 전국의 중심에 들어서는 그 시기마다 정확하게 한 그 유사한 복붙이라고 그러죠. 복사해서 붙이기. 네네네. 와 같은 그 댓글들이 난무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이 첫 번째 인지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한 번 가가지고 밥 먹은 것 때문에 인지했다라고 해서 감옥을 갔단 그쵸? 말이에요. 네. 이게 인지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이 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이 경남도지사 김경수한테 그 씌웠던 그 유죄면 법무장관 한동훈한테 충분히 씌울 수 있는 무죄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더 큰 죄죠. 예, 김경수 크죠. 지사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인 신분이었지만은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는 공직자 신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의 가장 그 이 치명적인 불법 행위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비대위원장에서 시절이면 이거는 또 여론 조작이잖아요. 이제 공직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이게 이제 비대위 시절이면 이거는 이제 김경수가 이 받았던 혐의와 똑같은 혐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두 가지의 문제가 지금 근데 있는 더 극단적으로 세 번째 한 게 더 있어요. 지금 선거 과정에 있어서 그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게 허위사실로 밝혀지면요. 현재 지금 선거 과정이잖아요. 당내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공표가 되네요. 허위사실 공표가 돼요. 네.
예, 더 심각한 거 뭐예요? 더 심각한 거. 예를 들자면 장관 시절인데 예. 부하를 시켰다거나 특활비가 일부가 지급됐다. 예. 이런 상황이면은 이걸 거의 국기문란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한동훈이 인지하고 있느냐, 아, 했냐 안 했냐인데 이미 네. 장해찬은 그 증거를 그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한동훈이 계속해서 그 보고를 받았다라는 네. 인지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한동훈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네. 여기에 네. 그 개입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이냐. 첫 번째 돈의 문제거든요. 네네네. 네. 자 우리가 24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는 이번에 24개 계정에서 쓴 6만 개 네이버 것만 그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6만 개 네이버 것만. 그러면 24개의 계정이면 24명이거나 네. 안 그러면 네이버 계정은 1인당 3개 정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3, 8, 24. 8명이거나. 이게 이제 최소치잖아요. 우리가 발견한 그 8명이 월 200만 원씩만 줘도 얼마예요? 28에 16, 1600만 원이죠. 이 지금 그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1억 8천, 뭐 그 2억이 넘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비용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수억 대의 이 댓글팀 관리 과정에서의 이 비용이 수억 대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 돈이 누구 돈이냐? 한동훈으로부터 나온 돈이냐? 네. 안 그러면 한동훈이 어떻게 연결시켜준 스폰서로부터 나온 돈이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법무부 장관 시절 그리고 비대위원장 시절 세금이나 당비로 나간 돈이냐? 안 그러면 또 그 외곽에서 돌린 돈이냐? 이제 돈의 성격. 요거는 솔직히 완전한 추정입니다. 추정. 네. 저희가 추정하고 의심하는 거지 안정적으로 이해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하면 수사를 해야죠. 네. 이걸 갖다가 그렇죠. 이걸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네. 원래 검찰에서 뭐 범정이라든가 이런 데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인지 수사하지 않았나요? 왜 안 합니까?